자, 한번 볼게요. 필살 주장 아니남을 버리고 미래를 준비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뭐가 생길 때까지 해야 할 일을 빈칸함으로써 계획 등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빈칸을 빈칸에 대한 미래를 빈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네요. 빈칸에 들어갈 한국말이 뭘까요? 위기. 또?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 위기, 미련다. 위기가 생길 때까지 해야 할 일을 미루고요. 그리고 이러한 빈칸, 빈칸, 빈칸.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어, 앞에 두 개. 미래를 계획하는 자세. 아까 뭘 버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요. 됐어요. 이해됐어? 예. 자, 근데 하나 더 적어놨어요. 컨텐젠시라고 해서 요즘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거든. 비상사태요 같은 말. 저걸 바꾸려다 하면 저거 줬어. 단어 하나만 줘. Emergency situation이랑 emergency라고 들어가야 돼. Contingency, 만일의 사태, 즉 비상사태 같은 말로 좀 쓰이니까 체크해주세요. 나 단서 이따가지 않았어. 응? 저거 없어. 내가 적었어. 얘만 이 단어만 적어. 이거 내가 적은 거 없어.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자습서 없을 거야. 어, 자습서라고 따로 있어요. 구문 분석해 놓고요. 뭐 내용 같은 거 정해 놓고 이런 내용 요약 주제 적어 있는 거 쌤이 따로 줄 거야. 수업 끝나고 수업 나간 부분에 대해서 줄 거예요. 됐어? 자, 7번 가봅시다. 7번. 아, 추워. 이게 교실이 지금 히터 안 돼요. 어, 히터 안 돼요. 이거 히터가 월요일날 우리 안 됐잖아. 화요일날 갑자기 히터가 되더라고. 이게 갑자기 달달달달달 거리면서 존나 화내면서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아, 뭐가 막힌 게 뚫렸나 싶었어. 그래갖고 어, 되나 하고 했는데 갑자기 10분인가 20분 있다가 또 달달달 존나 화내는 거야. 그래갖고 무서워갖고 도망가서 실장님 죄송한데 얘가 너무 화냈는데요 이러고 끄고 왔더니 뭐가 잘못됐대. 뭐 고장나서 지금 이거 히터 틀어놓은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너무 애들 추웠어. 어제도 애들 되게 추웠거든. 어제 존나 추웠잖아. 영하 씨 몇 도까지 내려왔는데 개 춥더라. 자, 한번 봅시다. What we used to call multinational firms라고 해서 multi라는 표현은요 다수의라는 뜻이죠. 다수의 nation이라고 하면 국가적, 다수의 국가적인 기업들을 부르곤 했던 것은요, 여기서 선에서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지금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죠. 어? 선생님 굉장히 완전하지 않아요? 유스튜브 정도 나왔어요. 근데 쟤네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야. 왜일까? 이유는요, 콜이 4형식 동사예요. 감목 직목이니까 둘 중 하나가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IO가 빠진 거죠. 이런 부르는 것이요, are increasingly 뭐 놀랍게도 becoming 되고 있대요. 뭐가 되고 있어요? 어, global firm이 되고 있대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이게 R이잖아. 선생님, 주어 포함한 선행사 뭐 이렇게 절 같은 거 오면은 주어가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죠. 맞지? 근데 what은요 이름이 뭐야?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근데 그 선행사가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행사 자체가 얘는요, the things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주격 관계되면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주어가 things가 되는 거죠. 그래서 are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대요. 그런 기업들 사이에서 what pass for national identification depends on depends upon history and where their corporate headquarters happen to be located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what부터 identification은 주어예요. 주어예요. 자 그래서 passport이라고 하면 A로 통하다 뭐라고 통하네 국가적인 뭐 신원 확인 신원 확인이라고 국가적 신원 확인을 통하는 것은요 의존한대요 역사와 그리고 그들의 기업의 헤드쿼터라고 하면은 본부거든요 본부가 우연히 위치했던 곳에 의존한대요 즉 기업의 국적이라고 얘기를 봐야 되겠죠. 기업의 국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의 국적은요. 역사 회사의 본부가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자애들이 보통 아는 회사 중에 이제 맥 그게 ST로더거든요. ST로더인데 걔네 헤드쿼터는 뉴욕에 있어요. 뉴욕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 회사고요. 로더 ST로더. 로더라는 집안 회사예요. 예전에 강사하기 전에 회사 다녔었거든 IT 기업 쪽에 근데 그 IT 기업이 저거야 그 ST 로더랑 뭐 LVMH라고 있어요 Benefit 뭐 Fresh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LVMH 코스메틱이거든 LVMH라는 건 루이비통 그 모에 테네시 그거예요 루이비통 거긴 이제 화장품만 하는 그 계열사야 그래서 그쪽 막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좋았어 왜냐면은 직원가로 할인받을 수 있어 ST 로더 본사 직원가로 할인받을 수 있어 꽤 많이 투톱받았어 나 이거 좀 사주면 특히 좀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갈색병이라고 ST보다 화장품에서 갈색병이라고 되게 좋은 게 있어 되게 싸게 나니까 많이 투톱하더라고 친구들은 여자애들은 이제 맥 이런 거 맥이랑 또 뭐 있는데 향수는 되게 유명한 거 같아 응? 아니 조말론 조말론도 LVMH 아 ST보다 그래서 거기 거 많이 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고요. 동사예요. 그리고 목적어 1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목적어 2번인데 where라고 했으니까 간자 부분은 음사 플러스 주어 동사죠. 됐어요. locate라는 단어는 이제 위치하다는 게 수동태로 들어갔죠. locate 위치에 있는 거야. happen to 부정사 우연히 to 부정사 하다를 안 적어놨네.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것도 본사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죠. 한국에 있죠. 자, 근데 하지만 자, letter이라는 건요. 후자예요. 후자는요. 놀랍게도 becoming 되고 있대요. A matter determined more by local taxation than economical functionality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됐대요. 문제가 됐는데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결정되어진 거예요. 더 결정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과세에 의해서 세금 부과하는 것에 의한 결정되어진 문제가 되어지고 있대요. 뭐 하는 것보다 economical functionality 뭐 경제적인 기능보다 의해서 한 것보다 이런 tax 때문에 더 결정되어지고 있대요. 이해됐어요? 즉 결국은 후자가 뭔지 판단해야 하는데 후자는요 본부의 위치로 국적을 확인하는 것이 경제 기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과세 제도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어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싶을 거야 그러니까 과세라고 하면은 우린 이제 기업에서 세금을 내잖아요 네가 얼마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르죠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여야 되잖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만약에 이 나라에서 세금이 너무 과도해. 그럼 이 나라에 있을 필요 있어요? 이 나라에서 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세금이 낮은 곳으로 가겠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최근에 파우즈 소동이에요. 미국 회사들에 대한 최근에 소동인데 그게 뭐예요? Moving their legal headquarters
Set to Bermuda to get lower tax까지. 무 길다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거예요. 수식어예요. 최근에 소동이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전치사가 들어가 있고요. moving이 들어가 있어. 전치사에 얘는 목적어야. 그럼 얘가 뭘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ving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합법적인 본부를요, 버뮤다로 옮겼대요. 뭐 하기 위해? To get lower taxes라고 돼 있죠. 더 낮은 세금을 얻기 위해 이렇게 뭐야 버뮤다로 옮긴 최근의 혼란은요. It's but one example. 하지만 하나의 예시일 뿐이래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기업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다른 나라에다가 그냥 거기 가서 세금 내면 되니까 더 세금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버뮤다로 옮기는 거였는데 그게 한번 일이 있었나 봐요. 자, National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국제적인 신원은요 means 의미한대요. Little 아까 했던 funeral 같은 맥락이죠. 거의 뭐뭐 없는 거의 뭐뭐 없대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하는 한, 예측에 관하는 한, 회사의 예측에 가능하는 한 거의 의미가 없대요. 이해됐어요? 국적 확인은 기업 행동을 예측하는 것에 의미가 없대. 자, place of origin or nationality of passports held by the top manager makes less and less differences when it comes to making real decision이라고 돼 있네. 오리진 기원의 장소예요. 기원의 장소예요. 우리가 아는 단어로 하면 그럼 뭐예요? 너가 태어난 장소는 뭐야? 출생지죠. 태어난 곳. 그래서 태어난 곳이나 아니면은 패스포트 여권의 국가. 여권의 국가. 여권의 국가. 국적. 이런 거는요. 뭐에 의해서? 탑 매니저에 의해서 최고 높은 사람에 의해서 갖고 있는 이런 여권의 국적은요, make less and less 라고 돼 있어요. 비교급은 비교급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비교급 한이 뭐죠? 덜 하고 있대요. 덜 차이가 있대요. 뭐에 관한 한? make a real decision. 실제 결정을 하는데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대요. 지금 이게 주제 문장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의 출신이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ownership is often not what seems to be 라고 돼 있어요. 소유하는 것은요, 종종 아니래요. 뭐야?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뭐뭐인 것 같은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노키아라는 브랜드 아는 사람. 핸드폰 브랜드거든요. 이거 핀란드 거야. 알아요? 나 맨 처음에 노키아라고 했을 때 일본 건 줄 알았어. 어려서. 일본 거 아니야. 방금 핀란드 거라고 얘기했잖아. 방금 핀란드 거라고 얘기했잖아. 나도 일본 거라 알았어. 어렸을 때 노키아 핸드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거라는 걸 몰랐어. 나도 일본 건 줄 알았지. 일본만 처음 생겼어. 근데 핀란드래. 그래서 자, 노키아는요 여겨진대요. 핀란드 회사로 여겨진대. 하지만 더 많은 노키아의 shares 주식들은요 are owned 소유되어진대요. 누구에 의해서? 미국 사람에 의해서. 누구에 의한 겁니다? 핀란드 사람들에 의한 겁니다. 그럼 주식을 미국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이건 누구 거야? 미국 거가 되는 거죠. 아무리 핀란드 회사라도 됐어요. 노키아는 망하지 않았어요. 몰라? 있는지는 모르겠어. 노키아 망하진 않았겠지? 되게 큰 회사였는데. 하긴 망했을 수도 있겠다. 난 예전에 너네 스카이라는 핸드폰 아니? 야, 되게 뭐 말할 때마다 되게 손해보는 느낌. 존나 늙은 거 티내는 거 같잖아. 말 안 하고 그냥 수업만 할까?
다음 한번 볼게요. 국제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경쟁이 뭔 개소리야. 심해지고 있대. 1번 버리고요. 국제기업의 소유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대요. 뭐야? 기업이나 기업인의 국정은요. 기업의 의사결정에 덜 중요해지고 있다. 4번. 국제기업의 사업방향은 최고경영진 누구인지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뭔 개소리야. 상관없다라고 했잖아. 덜 중요하다며. 국제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제가 시행되는 곳을 옮겨가고 있대. 이 내용 나오고 있으면 이거는요. 결국은 근거로 나온 거죠. 주제를 받쳐주기 위해서 답 3번이었어요. 자, 3번 문장만 연작해 볼 건데요. 쌤이 단어 주어줬어요. 이 단어 활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확인. 자, 보면은요. 엔터프레너는요. 기업인이에요. 사업가. 기업가. 다 적었어요. 자, 그럼 밑에 소재 한번 해보세요. 저거 less important, unimportant라고 붙어 안 되죠? 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 언이 들어가면 아예 그냥 안 낸 거잖아. 비교급이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됐어요? 소재네. 빈칸이 기업 행위에 미치는 빈칸. 국적이 기업 행위에 미치는 영향. 그럼 뭐야? I는? Influence. N은요? Nationality. 됐어요. 요약 해봐.
그건 뭐야? 여기는 뭐야? 세금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거잖아. 결정하다 determining, 결정되어진다 determined가 되고 taxation이 들어가겠죠? 아까 세금? taxation? 세금 들어가는데 세금 제도라고 얘기했죠. taxation 시스템이 되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권의 뭐와? 뭐야? 뭐? 뭐냐? 뭐야? 뭐야? 저, 아, 자꾸 뭐, 모양이라고 한 거 아니야? 여권의 모양? 뭐라 그래? 그냥 국적이에요? 여권의 국적이죠. 여권의 출신 뭐 이런 거가 되겠지. 여권의 모양은 다 똑같지 않아?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은 내용만 보여요. 색깔만 달라요. 미국 여권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독수리라고 얘기해요. 왠 줄 알아요? 여권에 독수리가 있어요. 진짜로. 독수리 그려져 있어. 그럼 뒤에는요? 세 문자? 성장하는 거. 어? 성장하는 거. 성 기업이 성장하는데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다. 근데 M으로 시작했는데 한번 볼게요. 뭐예요? 결정을 내리는데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다. 아까 making decision 나왔었잖아요. 됐어요? 어... 눈 간지러? 눈을 막 약간 뽑을 것처럼 비비고 있어. 깜짝 놀랐네. 눈 아픈 거 아니지? 희덕이지 마. 이씨 대답을 해야지. 어른 얘기하는 게 알러지 때문에. 알러지? 아 미안해. 아픈데? 무슨 알러지? 몰라요. 그냥 근데 겨울에 알러지가 있어? 항상 있어요. 알러지가 항상 있어. 비염? 네. 비염이 알러지야? 알러지스. 알러지스? 먼지냐 그러면? 그럼. 그럼 우리 먼지 있는 거야? 그럼 이 안에 지금 먼지 있어서 네가 그러는 거잖아. 그치? 너도 근데 모르지. 정확하게 모르지. 맞아, 왜 검사 안 하지? 검사했더니 뚜렷하게 크게 알러지스 반응을 보이는 건 없는데 두근 쪽을 다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너 음식 못 먹는 거 있어 그럼? 그런 건 없는데. 그럼 축하 받은 거야.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우리 조카 중에 우리 조카가 이제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피넛 알러지라고 하는데 이제 피넛 알러지 되게 웃긴 게 뭔 줄 알아? 땅콩, 아몬드 이런 거 다 못 먹어. 근데 뭐 먹을 수 있는 줄 알아? 캐슈넛은 먹을 수 있어요. 캐슈를 먹을 수 있어요. 아 진짜야. 캐슈는 그게 아니래. 그래서 캐슈는 먹을 수 있어. 그래갖고 얘가 너무 기쁜 거야. 평생 땅콩을 못 먹었잖아. 먹기 싫더라도 못 먹으면 괜히 더 먹고 싶잖아. 그래서 캐슈를 먹었어. 잠시만. 존나 많이 먹은 거야. 개 많이 먹은 거야. 땅콩 많이 먹으면 어떡해? 스노우폴. 스노우폴을 하게 되잖아. 그날 밤에 자다 방골병 든대. 난리가 났었어. 지금 그 조카 스무 살이거든? 21살인가 그럴 거야. 한번 만나면 얘기해야지. 근데 한국에 그 조카가 와야지 얘기할 수가 있어. 뭐라고? 지금 어디 있는데? 지금 어디냐고? 미국에 있어. 걔 한국말 못해. 매형도 미국 분이시고. 매형은 이제 어머니는 한국 분이고 아버님은 아이리시 분 이래서.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은 말을 알아들어. 짜증나. 그래서 욕을 못해. 사촌 누나랑 둘이 있을 때 매형 욕을 못해. 알아듣거든. 가끔씩 누나랑 둘이 얘기하고 있어. 갑자기 영어로 대답해. 짜증나는 거. 무서운 거.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조카들도 근데 한국말 거의 못해요. 조카들도 한국말 거의 못하고. 해봅시다. 자, there is some discomfort. 불편한 게 있대요. 뭐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that 이해한 게 불편하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make us reluctant. reluctant 무슨 뜻이에요? 꺼리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discomfort라는 거 자체가 명사 형태거든? 불편함이라는. 그러면은 지금 문장의 뒤에 전부 다가 뭐가 되냐면 이 앞에 꾸며주고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am죠.
대부분의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대요. 그 불편함이 뭐냐면 우리를 만드는 거죠. 꺼리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을? Take credit for 이라고 했어요. 뭐 이거는 인정을 받다 라는 뜻이거든요. A에 대한 인정을 받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건데 우리의 성취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을 꺼리게 하는 불편함이 있대요. 그리고 또 심지어 받아들이는 거죠. Well deserved compliment 라고 돼 있는데 Well deserved 라고 하면 밑에 적어져 있죠. 받아 마땅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래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칭찬을 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꺼리는 경향이 있대요. 칭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 미안, 칭찬 받는 거. 남 칭찬은 안 해줘? 양아치네. 나도 너 칭찬 안 한다. 뭐라고? 할 게 없다고? 내가 칭찬할 게 없다고? 나는 너무 나는 어떤 거라도 찾아서 칭찬해요. 난 어떤 거라도 찾아서 칭찬해. 글씨 잘 쓰잖아? 글씨 잘 쓴다고 칭찬해요. 그 하랑이 칭찬 못 받는 거. 하랑이? 하랑이는 칭찬할 거 있어요. 애가 되게 밝아. 그거 보잖아. 되게 밝아요. 그리고 나랑 티키타카가 되게 잘 맞아. 그래서 이게 약간 괴롭히는 맛이 있어. 자, 사람들은 자신의 업종에 대해 칭찬을 받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꺼린대요. 누군가가 본인 칭찬할 때 씨발 나 존나 잘, 그래 나 칭찬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누가 칭찬을 했어? 나 알아? 나 그런 거 알아? 이런 거야? 이 새끼 존나 재수없네, 싸가지 없네, 약간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칭찬을 받을 때 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겸손한 척을 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고. 요즘은 그래서 나도 누가 칭찬해줘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자, try an experiment 실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네요. 자, give it someone 주래요 누군가에게. You know a genius compliment about a quality they have or about something they have done that truly appreciate. 이거 공문서 할 수 있는 사람. 네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준대요. 진정으로의 칭찬을. 뭐에 대한? 자질인 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에 대해서 또는 뭐에 대해서 무언가인데 그들이 해왔던 거죠. 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네가 진정으로 감사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보래요. 군부서 여기까지만 해줄게. 거기까지 저도 어? 거기까지 하기로 했어요. 거기까지 네, 아시라는 거야. 자, 연결사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된 거야. 어? 아, 이것에 대한 칭찬이에요. 1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2번. 그러면 그 안에 거 해봐. 다 해줬다. 야, 진짜 여기까지 해주는데 안 하면 진짜 야마시다. 아마 그 이건 힘들 거야. 아, 이건 힘들 거라고 했죠. 근데 뒤에 건 쉽잖아. 내가 해석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뭐야? 자질이라고 했어. AM 맞아요. 얘는 씨발. 네가 해왔고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감사해하는 무언가라고 돼요. 관계대명사가 지금 다시 AM 1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AM 2번으로.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렇게 병렬로 연결될 때 간혹가다가 연결사 없이 되는 경우 있으니까 체크해주세요. 얘도 얘야. 그냥 말은 존나 어려운데 간단하게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 한번 진심으로 한번 칭찬해보래요. 실험을 해보는 거죠. 칭찬? 칭찬? 무슨 칭찬을 할까? 칭찬? 민초랑 오늘 단어 잘 봐서 아 단어 시험 때문에 쌤이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됐어. 고마워.
나면 진심을 나면 칭찬이 안 되는 그. 아나 이거 진심이야. 내 진짜 돈 절약하게 됐잖아. 어. 단어를 잘못하는 말이 걸리시지 않겠어. 아 나한테 고마운 거지. 아, 나 내. 야 이건 상대적으로 생각해봐. 내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너네가 계속 24일까지 이걸 지켰어 봐. 그럼 난 돈 나가는 거잖아. 근데 안 됐잖아. 아 오늘은 안 되는 게 3명이야. 오늘은 3명이야. 오늘은 3명이라서 확실하게 응 그냥 노빡구야. 이제 끝났어. 게임 오버야. 근데 오늘 이후로 단어 개같이 와봐. 그럼 나도 개같이 해줄 거야. 자 만약 그렇게 했어. 난 진짜 칭찬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 누군가 너한테 칭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보고 봅시다. 자 종종 너의 대답은 첫 번째 대답은요? 보호죠. Downplay 경시한대요. 그들의 첫 번째 대답은요, 그들의 기여랑 그들의 노력을요 경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잖아. Oh, I just doing my I was just doing my job.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별거 아니라는 듯이. Anyone would have done same thing. 어떤 누가 했을 거라도 똑같을 거예요. 어떤 누가 하더라도 뭐 똑같을 거예요. It was nothing. 별거 아니에요. 이게 말만 이렇게 하는 거면 되게 괜찮아요. 말만 이렇게 하고요. 본인 자신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 정말 좋아. 근데 보통은요. 쌤은 그랬거든요. 말 이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온 게 뭐냐면 우울증이랑 불안장애랑 불면증이었어. 진짜 심하게 와서 약도 먹어보기도 했고요. 약도 한 6개월 먹었어. 불면증이 되게 심하게 와서 한 일주일 내내 잠 못 자고요. 우울증 정말 심하게 와서 어떻게 됐냐면 쌤이 운전을 할 때 한강을 보면서 운전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한강을 못 쳐다봤어. 왜일까? 미안해. 핸들 꺾을까? 그리고 다리를 건너갈 때 손이 땀이 나고 돌려다 떨려. 사람들 많을 때 혹곤란해. 그리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우울증이라는 건 과거에 대한 후회고요. 불안장애라는 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거. 근데 그 두 개가 다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컸던 이유가 자존감이 되게 낮았었어. 두 번째로 이게 되게 심하게 왔을 때는 내가 약을 안 먹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약을 안 먹고도 낫는 방법을 운 좋게 알게 되었고 약 말고 다른 방법을 찾자 해서 난 명상을 했거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한테 가장 부족했던 게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되게 부족했어요. 자존감이 보통 점수 테스트했을 때 14점인가? 이게 이 정도 받으면 자존감이 되게 낮다라고 나오는데요. 나는 마이너스 2몇이었어. 자존감의 바닥을 쳤을 때였어.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나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이거 뭐 겸손하게 표현하죠. 근데 본인 자신한테 요즘은 하고 있는 게 씨발 너 존나 잘했어. 열심히 존나 일했어. 약간 이런 거 존나 많아.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와 존나 수고했어. 나 존나 수고했지. 한시 출근해서 한시 퇴근하는데 존나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옛날에는 씨발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를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쪼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생각을 반대로 해봤거든. 이건 내가 학생들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인정과 존중이잖아.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고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거는 엄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인정? 나는 그게 되게 많이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되게 칭찬도 많이 하고 선물도 되게 많이 해요. 선물 좀 미리 땡겨서 하는 타입이기는 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노트북을 샀고요. 새해 선물로 아이패드를 샀어요. 그래서 나 이미 그리고 올해 올 생일 선물까지 다 해놨어. 올 생일 선물은 미리 계약을 해서 자동차를 샀어요. 차를 샀어요. 차가 요즘 나오는데 고백 걸린다고 그래서 차를 계약을 했어요. 난 나를 위해서 크게 선물을 한 거예요. 난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 행복해. 그리고 아이패드는 나 이제 아이패드로 촬영할 거거든. 아이패드로 촬영을 할 건데 아이패드는 내가 제자 찬스를 썼어. 아이패드를 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원래는 카메라 사자고 했거든. 촬영하는 걸로. 근데 카메라를 사면은 마이크를 따로 사야 돼. 카메라를 사면 카메라 화질 되게 좋은데 마이크를 따로 사야 돼. 그래서 그지간네 이랬는데 아이패드를 어떻게 하다 찾아보니까 요즘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가 카메라가 그렇게 좋대. 그리고 칩도 되게 좋아서 편집도 되게 좋대.
그래서 좋겠지. 그런데 거기서 더욱 큰 기능이 뭐냐면 어떤 촬영하는 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촬영하는 앱이 내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를 서로 연동시켜갖고 아이패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잖아. 아이폰으로 갖다 이거 뭐냐 저거 컨트롤할 수가 있어. 어 이거 조절 가능하고요. 밝기 조절 이런 거 다 되더라고. 거기서 혹 간 거야. 그래갖고 아이패드를 찾았어. 근데 아이패드 딱 사이트 들어가니까 뭐야 대학생들 할인을 한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근데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할인을 하거든요. 대학교 교직원들. 근데 나는 대학교 교직원보다 누구를 알아요? 나 대학교 교직원이라고 미국에 있는 분밖에 모르거든. 우리 대학교 제자들 있잖아. 그래서 제자한테 처음 문자를 했어. 야! 했는데 이 새끼가 답장이 없네. 원래 답장이 존나 빠른데.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봤어요. 근데 이 새끼가 군대를 갔네. 몇 월 며칠 입대를. 그래 안녕 잘가. 그리고 와서 봤는데 올해 이제 대학교 가네. 올해 대학교 가네. 지금 형 고3이죠. 고3인 애가 생일이야. 야 생일 축하한다. 어 감사합니다. 야 근데 너 학교 이메일 받았어? 그랬더니 무슨 이메일이요? 학교에서 그 이메일 들어가는 그 이메일. 아니요 아직 안 봤어. 응 알았어 빠져 이러고 그랬고 다른 또 제자가 하나 있어. 걔는 2학년이거든. 그래서 걔한테 문자 했어요. 이번에 뭐를 지적하면서 했어. 야 애플 그 친구 좀 이거 IT 쪽이 많이 알고. 그래서 야, 애플 대학교 할인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 그 이름 먼저 부르고 받을 수 있지냐 그랬더니 네 받을 수 있대. 야, 나 좀 도와줘. 야, 나 좀 도와줘. 근데 그 친구가 정말로 고맙게 이제 구매하는 프로세스를 다 알려줘갖고 걔를 통해서 샀지. 그랬더니 그 한 17만 원인가 할인이 돼요. 그러면 애플 펜 있잖아. 펜 2를 거의 공짜로 사는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에어팟 3인가? 에어팟 3 있잖아. 그것도 할인이 돼. 8만 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 샀어. 그래서 그거 팔면 20만 원 나와. 그걸로 키보드 살 거야. 그리고 나 저거 빨리 팔아야 돼. 디지타이저. 다금마켓에 올려놨거든. 디지타이저 살 사람 있으면 말해. 그거 10만 원짜리인데 내가 7만 원에 올려놨어. 한번 썼어. 한번 썼는데 너무 쓰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지. 근데 시간이 없네. 그래서 아이패드를 샀지. 어, 됐어요. 자기를 위한 선물 해봐. 되게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뭐 큰 선물 아니더라도 작은 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어? 오늘 열심히 했어? 커피 한 잔 마셔. 약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어. 자, what is it that makes us uneasy about accepting credit for something wonderful we have done? 이거 한번 구문부석 하네. 가온이 해볼래요? 저 일단 이거 뭐야? 동사. 얘는? 주어. 그럼 얘는? 목적어. 목적어? 뒤에 부은 줄었네? 주격관계 대명사? 야, 주어가 빠질 때가 관계 대명사만 있나? 이거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It is 뭐 대시고 그리고 동사 나왔어. 가목적어? 가주어? 가주어에 진주어할 때 그 진주어는 대절이에요. 그래서 뒤 문장 완전해요. 그냥 부사절. 어? 부사절이라고? 아니야. 이때 강조 부분은 강조 대상이 앞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거 주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조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make us uneasy 쉽지 않게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를요? 크레딧, 공헌을요. 뭐에 대한? 몽썸띵, 무언가네요. 자, 띵, 원, 바디 나왔어요. 띵, 원, 바디 나오면 후치수식하는 거 알죠? 형용사 후치수식해요. 그 이유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썸이 형용사 형태로 띵 꾸며주는 거죠. 몇몇이라는 게 어떤 것이잖아요. 그리고 얘도 형용사잖아요. 아, 형용사가 형용사 꾸며준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 형용사, 형용사 있으니까 우리가 배운 어법에서 나가리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뒤로 빼준 거예요. 이게 됐어요. 자, 우리가 해왔던, 얘도 마찬가지로 얘 꾸며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해왔던 어떤 것, 뭐, 멋진 것에 대한 공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하네.
We feel proud of our accomplishment and our skills. 우리는요 느낀대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우리의 성공을요 그리고 우리의 기술들을. 하지만 we don't know. 우리는 모른대요. How to take credit for 어떻게 공헌을 할지 그것들에 대한 공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대요. Gracefully라고 나와 있는데 우아하게. 그래서 우아하게 그것들을 이렇게 credit 공헌을 받는 것을요 모른대요. 자 지금 how는요 무슨 역할이에요? 간접 목적어 역할에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죠. 주어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 how to 부정사구나. how to 부정사네 미안해. how to 부정사 to 부정사하는 방법 목적어죠. 뭐하는 거 없이 seeing like braggart or know it all 이라고 돼 있는데 허풍쟁이 또는 know it all은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촉촉박사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기서는 막 아는 체 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는 체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없이 이렇게 우아하게 인정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 못하네. 자 그럼 뭐야? 다음 몇 번이야? 근거 없는 칭찬보다 진심 어린 조언이 더 중요하다? 뭔 개소리예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 얘기 나온 것도 없고요. 명성을 얻는 거 얘기 나온 것도 없으니 버리고요.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때로는 이를 그르칠 수 있다. 그런 내용 나온 거 없어요.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답은 5번이에요. 자, 이거는요. 이 단어 가지고 와서 집에서 해요. 집에서 해요. 왜 다 할래? 이거 다? 이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끝내려고. 이거 단어만 적고 가서 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나간 거 단어입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이거 단어 다음 주 53개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아, 수요일까지. 이것도 넘겨줘. 저 영작하는 거 말고는 그 요약문이랑 소재는요 다 여기 안에 있어요. 왜 애를 때리냐? 머리 때린 거 아니야? 왜 때리냐? 너 머리 때리면 좋아? 야, 때려. 좋아요. 자, 오늘 숙제 먼저 알려줄게요. 네. 숙제는 당연히 페이지 11, 13, 15, 그리고 오늘 한 거 17까지가 일단은요 풀기 숙제고요. 자 그리고 번호로 할게요. 9번부터 9, 10, 11, 12 4개네요. 12번까지 자 풀고 단어 하이라이트 그리고 주제 문장 적고요. 아 주제 문장 찾고요. 표시하시고 그리고 주제 한글로 적으세요. 네. 이해됐어요? 자, 저거 꺼내봐요. 플래닛. 야, 성과 해봐야지. 오늘 이잖아. 집에 가서 할래. 12시 전까지 하면 되고 너 1분이라도 늦어봐. 목을 닦겠어. 진짜지? 쌤 저 먼저 혹시 해주시면 돼요? 어? 저 15분까지 준비하러 가야 돼. 그러면 씨 너 갖고 가. 네. 할때 어저께 얘기한 게 뭐냐면은 아니 한글 먼저 하고서 한글 먼저 하고서 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 있잖아요. 대비하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것도 해야 돼요. 얘가 부어줘, 동사죠. 그 부어줘. 이 부분도 하나인 거예요. 그래 이걸 왜 하라고 하냐면요. 관계대명사나 접속사를 그래야지 표현할 수 있죠. 새끼도 안 해왔네. 제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전이 주어져. 그러니까 이지. 내가 M이라고 했어? 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전이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지가 돼. 이해됐어? 이해됐는데 M. 아, M이 아니라 이지인데 이지라고 얘기하는 게 M이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 급하게 치느라 또 여기는. 응? 어떤 게? 미친도 미치는 거잖아. 얘가 영향이 하는 거잖아. 어, 얘가 하는 거니까. 또? 오빠 어디 있어? 얘가 이 타자에 있었어. 어? 이 타자에 있었어. 알았어. 잠깐만. 주어를 자르는 게 좋을 거 같아. 왜냐면 얘가 주어 역할을 역 이렇게 한글로 주어지고 내가 지금 계속 주는 거 자체가 왜 한글 타이핑을 아예 바꿨냐면은 답지 바꿨잖아. 한글이 구문 분석이 명확하게 돼야지 이거를 영어를 작성하는 게 더 편하네. 개인만 있다. 이 새끼도 안 했네. 집 가서. 야 당일에 올 때 오는 것까지 해와야 돼. 아, 너 가.